벚꽃보이가 부릅니다. 먹방 엔딩 피처링 벚꽃 뮤직 큐.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혼자 먹어요. 아예 첫 번째 메뉴 살랑이는 봄바람처럼 가볍게 시작합니다. 우리가 벚꽃을 구경하기 전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브런치. 3대 영양소가 꽉 들어찬 한국식 이름 아점. 중간중간 부드러운 버섯들이 각종 버섯들이 살살살살살 씹히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. 상큼한 그 토마토 향이 다 올라오는 게 또 재밌고요. 정말 그 외국식 그 토마토 스프보다는 정말 그 우리나라스러운 뭔가 토마토 스프에 된장국을 섞어놨다는 듯한 느낌? 그 집된장 있죠? 그 집된장이 살짝 들어간 맛 같아요. 이거 된장이 들어갔나? 아, 이거는 여러분께서 드셔보셔야 돼. 위병을 촉촉한 스프로 단장하고 맞이하는 오동통한 당신 환영합니다. 야, 흑돼지가 뛰어놀다 뛰어놀아. 와, 채소가 입에서 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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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신선해. 이런 빵을 이런 호밀빵이나 식빵이나 이런 데에는 제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. 준비물 아이스크림과 호밀빵 방법 그냥 바른다. 그 집에서 그냥 식빵에다가 우리 함께하는 그 아이스크림 있죠? 그 아이스크림에 그냥 발라 먹어도 맛있어요. 먹을 때 끊기면 안 됩니다. 파니니 바로 들어오세요. 모습만 봐도 이건 완전 내 스타일. 와, 우와, 우와. 와, 고사리 향이 그냥, 오, 고사리 향. 아? 고사리에 관련된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빵과 함께 이렇게 고사리와 함께 한다. 굉장히 독특합니다. 이야, 여러분. 와, 이 고사리 식감 자체가 이 빵의 식감, 그리고 고기의 식감, 뭔가 비슷하니까 다 겉돌지가 않아. 뭔가 하나를 씹는 것 같아. 새로운 고사리 요리의 발견. 오. 자, 일단 박수 한번 치세요. 사선생이 애정하는 두 번째 음식. 두께 보세요. 와우, 제 엄지 손가락보다 더 두껍고요. 자, 수저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. 어이구, 너무 묵직해. 야, 지금 보세요. 살짝 지금 고기는 익힌 상태는 미디엄 웰던 정도. 지금 제주산 안심을 통으로 튀겨놨습니다. 전혀 뻑뻑하거나 질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딱 씹는 순간 살짝 바삭바삭하다가 이 고기에 육즙이 빡 들어오면서 부드럽게 씹히면서 쏙 넘어가 버려요. 본연의 맛을 느꼈으면 이제 올려야죠. 와, 사, 피. 근데 이런 맛을 먹는 거 아닙니까? 사장님! 라면! 라면 주세요!
자, 이제 우리는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. 렛썬! 국물이 너무 깊습니다. 너무 진하고 그 지하 500m에서 막 끌어올려서 내 몸으로 지하 500m 쫙 다시 집어넣는 여기 이 젊은 사장님이 정말 일본을 따라가고 싶다, 제주에서 정말 최고의 일본식 라면을 구현해내고 싶다라고 매일 외치고 다니는 사장님이거든요. 진하고 깊은 맛. 그 깊고 진하다라는 그 식상한 멘트지만 정말 깊고 진해요. 날리는 벚꽃을 두고 이대로 돌아서기가 아쉽다고요? 암요 암요, 그 여운을 달래드릴게요. 여기는 음식점인가요? 이발소 장비들이 가득합니다. 그 이발소를 했던 곳을 그대로, 인테리어를 그대로 놔두고 심야 식당. 너무 이쁘게 젊은 사장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곳이에요. 멋있는 식당에서 먹는 맛있는 음식 한입 하세요. 진짜 독특하다. 그 카레가 아니고 그 강황 가루를 버터와 함께 양파랑 같이 볶았습니다. 와, 빛깔 보세요. 강황밥. 이 강황의 독특한 향이 있는데 이 고소함을 확 업시켜주니까, 와, 이게 이 버터의 고소함과 돼지고기, 이제 프레시한 지금 야채, 이 핫소스가 딱 올라져 있으니까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어요. 오우. 어떤 튀김 먹을까 고민 마세요.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어야죠. 자, 여러분, 튀김 하면 또 새우튀김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럼 새우튀김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뭐야 이거? 새우튀김이 아니고 돼지튀김이었는데? 앗! 나의 실수! 새우살 토실토실. 튀김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. 샐러드도 먹다가 이것도 먹다가 저것도 먹다가 이거에 또 이렇게 또 친구들이랑 꽃 구경하다가 와가지고 이거 하나 시켜놓고 맥주 한잔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아름답게 피어난 벚꽃처럼 오늘 차선생의 새끼도 참 아름답다. 꽃바지 인싸. 다음 주에 기대해주세요.